지난 11월 달 종해 정청래 의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도 길을 막고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한가? 봉익임 선달도 아니고 절에서 돈 받는다고 하는 그 기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다니는 댓글을 보면 전부 다 정청래 의원 응원하고 절치반의 스님들을 비난, 비방하는 글들이 99%라고 저는 봅니다. 산적이냐, 도둑놈이냐, 돈만 아냐, 그돈 갖고 뭐 하냐, 그 돈이 정당하게 쓰여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비난 면치 못하면 불교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 속에 어떤 국회의원 하나가 입장료 받는 거 가지고 봉익임 선달도 아니고 돈 막아놓고 돈 받냐고 그랬다고 온 종단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왜 지금인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겨놓고 생각을 해요.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렇고, 광주항쟁 때도 그랬고, 4.19도 그랬고, 우리 민족사, 근위 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신음할 때, 언제 한 번이라도 불교계가 지금처럼 온 종단이 종의 결의를 거치고, 본사 주지가 모여서 충무원 장관이 나서고,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항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니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4대강 반대하면서 몸에 무생명의 근원인 강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절규를 외치면 세상을 떠났던 문수순이 49제 행사를 조계사에서 하기로 해놓고 이 자승 때 그걸 못하게 막았던 게 조계종 총무원. 그래서 수경스님이 승전 보고 다 집어선 이제 나는 조계종과 인연 끊겠다 잠적해서 숨은 일체 외부 행사나 이런 데 나타나질 않고 있는 그 당시에 너무나 실망 컸기 때문에 이제 불교계에는 희망 없다라고 보고 불교계를 떠난 거. 타인의 고통이라 세상에 약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몇몇 스님들,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스님들이 나서서 거기에 항의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했지만은 조계종단이 전부 들고 일어나 종의 결의를 본사 주직과 바깥일에 별로 관계 안 하는 비근위 해까지 동원을 해서 정청래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하는 요구가 과연 정당한 건가? 그래야지 되는 건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법규경에도 나와 있어요. 칭찬해도 좋아할 것 없고 남이 훼손할 때도 괴로워할 것이 없다. 무거운 바위 같아서 칭찬이나 비난이나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 추운 겨울에 코로나 시대 1월 21일 날 승려대를 하겠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이 추위. 그리고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는 민주당사를 찾아가고 후보가 와서 참회 사과를 하고 당대표가 와서 사과를 하고 민주당 내 불자들이 불자 정치인들이 와서 또 사과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정청래 의원직 사퇴하고 출당시켜라. 미친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뽑은 국회의원을 정청래 의원도 사과를 했잖아. 물론 사과가 늦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댓글 달리는 걸 보세요. 한국의 등산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명이 산에 다니면서 갈 때마다 입장료 받는 나는 문화재 관람 안 하고 산에만 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화재 관람료라고 안 하고 문화재 구역 관람료라고 합니다. 이건 조계종단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문화재구 관람료 법하고 상관없이 문화재가 있는 구역에 두라도 돈을 내라. 그리고 부처님이 관람용입니까? 부처님 모셔진 탑이 그게 관람용이에요? 귀처입니다. 귀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한번 뵙고 싶은데 어느 부처님을? 관람료 낼 돈이 없는 거지도 있습니다. 노숙자도 절에 못 들어오면 부처님이 내 얼굴 보려면 돈 내라 이러셨던 분인가요? 난 얘 너무 한심스러워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형님으로 모시고 대통령 만들기 운동을 나서다가 이명박 캠프가 차려지니까 747 불교 지원단을 만들어서 상인 고문을 맡습니다. 그 상인 고문이 이자승과 지금 종정인 진재스님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총무원장 나올 때 크게 도움을 받 둘이 허용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형님 동생하는 사이예요. 그리고는 검찰들을 시켜서 노무현 대통령 모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는데 1등 공신이 이자승입니다. 그 MBC TV에 나온 거 보면은 청와대에서 MB하고 자승하고 만날 때 하는 짓들 좀 보십시오. 왜 그렇게 손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안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쳤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거 캠프인 747 불교 자문단으로 활동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다치다면서? 예. 어떻게 하시다 그러셨어요? 대통령이 저를 안 불러주셔서 못 불렀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걔 정규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공식적인 아니지만 누군가를 선거 속에서 지원하면서 다음에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정청래 의원의 봉익임 선달 발언 하나 가지고 온 종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항의하면서 민주당을 겁박하고 대선 후보가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20일 날 승려대회를 열고 2월 달에는
전국 불교도 대회를 열겠다는 결의를 한 지금 종단이 정상적인, 과연 이것이 불교계 부처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는데 도움이 될 건가? 불교의 위상이 높아질 건가?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통해서 불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계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계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